안녕하세요. 뉴욕 라이프 켈리. 착한 채널. 오늘은 켈리와 함께 뉴욕 중앙역으로 슝슝. 많이 보던 곳이죠? 수없이 많은 미드와 영화에 등장한 곳입니다. 1896년 철도왕 벤더빌트에 의해 증기기관차역으로 개장해 지금까지 뉴욕의 상징적인 곳이죠. 철도왕, 철강왕, 석유왕, 정말 왕들이 많은 뉴욕이네요. 워낙에 세계에서 가장 큰 기차역으로 유명했지만 최근 펜스테이션 LIRR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그랜드 센트럴까지 연장되면서 더 커졌어요. 근데 애플,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와, 깜짝 놀랐어요. 위층까지 안 올라봐서 몰랐는데 애플 스토어가 있더라고요. 애플 최! 요즘 유행이라서 하루 평균 75만 명, 매년 1억여 명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바로크 시대 성당과 같은 분위기의 화려함이 정말 감동적이죠. 23m 높이의 아치형 창문,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웅장하더라고요. 쉑쉑버거 매장도 있고요. 다이닝 레벨이 있습니다. 유명한 좀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기차 잘 안 타잖아요. 또 기차값이 딱히 싸지 않습니다. 예전엔 싸서 좀 탔던 것 같은데 요즘은 비행기 값이랑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화장실 저도 사용했는데요. 줄이 너무너무 길어요. 정말 남자 화장실 들어가고 싶어요. 중국 사람들처럼. 왜냐면 줄이 너무 길어서요. 내부에 뉴욕 트랜짓 뮤지엄도 있었어요. 잠깐 구경하기 좋더라고요. 여기서는 정말 많은 이벤트, 팝업, 또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 좋아하세요? 불 좋아하시는 분들 소리 질러! 오이스터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랜드 센트럴역은. 오이스터 좋아하시면 친구들과 뉴욕 여행 오셔서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다양한 여행 정보도 겟할 수 있어요. 저 드디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아이언맨 브로드웨이 데뷔 공연 보러 가요. 티켓 예매했거든요. 나중에 후기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지금 2.5배속으로 제가 달려보겠습니다. 약간 어지러우실 수 있어요. 왜냐면 영상 길이를 보니까 2분 넘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조금 루즈하실까봐 빠르게 돌려봤습니다. 미국인 만큼 치즈, 스파이스라고 하는 향신료 같은 것들, 베이커리, 과일, 유기농 과일들 너무 다양한 제품들이 많았어요. 상품들이 정말 저 여기서 많이 참았습니다. 이것저것 막 사고 싶었는데 저에겐 크레딧카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참았어요. 참는 것도 요즘 참는 연습 중입니다. 원스톱 쇼핑에 디저트까지. 자, 이렇게 빠르게 영상을 담아서 보여드렸어요. 제가 오늘 사실 여기를 찾아온 이유는요. 바로 해리포터. 호그와트 학교로 가볼 생각에 설렘을 안고 왔습니다. 팝업이 열렸어요. 근데 이게 그랜드 센트럴 기차역에서 하니까 좀 실감나더라고요. 기분이가 달라요. 정말 1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해리포터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사랑받는 작품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 3일 동안 하는 팝업인데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호그와트 학교로 가는 거니까 이 해리포터 좀 의상 같은 걸 입고 오면 우리가 좀 인커리지 될 것 같다, 힘을 낼 것 같다라고 했더니 진짜 그렇게 입고 오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사실 이 미타운에도 해리포터 스토어가 있습니다. 정말 커요. 한 2, 3층 정도 지하까지. 여기 오시면 해리포터 팬이시라면 꼭 한번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전 거기서 비어 버터를 마셔봤어요. 버터비어? 자,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8편이 개봉된지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해리포터. 스페셜 스토어도 따로 제가 좀 구경을 해봤고요. 오늘도 소비 충동을 잘 참은 켈리였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하고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뉴욕 라이프 켈리였습니다.